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떤 네. 종목을 눈여겨보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 주가가 급등했던 자화전자가 눈에 띕니다. 이 회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카메라 모듈 강자죠. 그런 쪽에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자동 포커싱 되는 쪽과 함께 손떨림 보정장치, OIS라고 하죠.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고, 그 밖에 뭐 프린터 부품도 들어가는데, 이쪽은 뭐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 오늘 주가가 움직였던 가장 큰 배경은 한 1900억 넘게 자기 자본의 한 60%가 넘게 이쪽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쪽에서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쪽의 신규 시설인데, 가만 보면 이게 혹시 애플로 들어가서 아이카와 관련된 쪽이 아니냐라는 쪽에서 괜히 시장이 어떤 아이디어가 뭉게뭉게 커지면서 관련주로 엮이고 주가의 탄력도 강한 그런 변화로 들어갔었는데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라는 쪽인 상황에서 그래도 증설은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정된 실적을 끌고 갈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내나 중국 쪽에서 글로벌 고객사를 다변화하겠다라는 입장과 함께 특히 폴디드 모듈이라고 하는, 즉 앞으로 폴디드 줌이라고 하는 카메라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도 차기 모델부터 탑재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평균 판매단가 한 2배에서 4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높은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작년에 턴어라운드 했고 그래서 올해도 실적은 그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화전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 25% 넘는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3만 350원 흐름이네요. 기관 쪽에서도 매수력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죠.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저는 조선제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은 어제 오늘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주가가 움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일찌감치 2월달 이후에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현대중공업 자체적인 모멘텀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시다시피 5월 13일로 예정된 MSCI 지수의 편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달에 FTSE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MSCI도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지수 편입 얘기가 나오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KT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게 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최근 이틀 동안 또 조선 수주, 선박 수주에 대한 얘기가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1분기 선박 수주가 연간 목표치에 벌써 40%를 달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49.7%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또 중국을 제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그리고 LNG 추진선까지 아마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쓰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양적인 수주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질적인 수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소위 또 수주 대박이라고 하는 카타르 수주. 2020년 6월 달에 독후 계약만 하고 언제쯤 계약을 하냐 계속 애를 태웠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좀 본격화가 될 것 같습니다. 151대 중에서 지금 중국 쪽으로 6대 정도 먼저 이제 발주가 시작이 됐는데 뭐 정치적인 문제, 에너지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 먼저 진행했다는 얘기가 상당히 높고요. 그 외 물량은 한국 조선 3자가 다 쓸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우조선향이 상당히 대우조선향이 수주받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환경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탄소 배출도 이제 유황 배출 이런 환경 문제도 발생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NG 추진선도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양적 수주 그리고 질적 수주 둘 다 가져가게 되면서 아마 이 부분이 수익성으로 반영되는 게 한 2023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 그 이전에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그때 가서 움직일 것인가 어쨌든 간다. 가는데 언제 가느냐. 그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적 양적 수주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현대중공업 오늘장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죠.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